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안영진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잘 쉬셨나요? 네. 네. 아, 옆쪽에서 굉장히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제 재충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재충전을 한 이후에 어떤 텐션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랜드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무빈, 김동원, 신희준, 이해찬, 손재원, 백승준, 김민석, 김동욱, 이솔, 서진혁, 진건호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오리온입니다. 김영빈, 이희재, 광민혁, 임상천, 박홍규, 박시우, 오명균, 유정민, 김혜연이 나오겠습니다. 자, 사실 특이한 점이 오리온은 박시우가 두 명입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 제가 최대한 만약에 두 선수가 같이 코트 위에 올라오게 된다면 등번호로 확실하게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팀워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공격권 오리온이 가져갑니다. 자, 먼저 오리온이 선취 공격을 가져가기는 합니다만 두 팀의 높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자, 임상천이죠. 임상천 바운드 패스 박시우, 11번 박시우 덥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수비에 손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끝까지 힘으로 한번 밀고 올라가 봤고요. 결과 잘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리드를 할 기회를 잡는 오리온. 잘 투 1구를 준비합니다. 네. 장내 아나운서도 등번호로 구분을 하죠. 그렇죠. 자, 11번 박시우와 15번 박시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 이거 들어갔어요. 자, 제가 이제 쉬면서 제 바로 옆쪽에 오리온 선수들, 유소년 선수들이 또 있었는데 굉장히 경기장 코트 바로 옆쪽에서 응원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건호예요. 역시 전자랜드에는 이 진건호 선수 에이스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전 연령대 경기 결과는 조금 오리온에게 아쉬운 결과였는데, 네. 사실 이번 연령대 12세 이하에서는 오리온이 우세한 상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득점을 올리면서 우선 석점 차로 벌렸죠. 네, 11번 박시우와 15번 박시우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덥샷 들어갑니다. 자, 거리가 상당히 멀었는데, 네, 역시 진건호죠. 이 정도는 무조건 감각이거든요. 그렇죠. 박시우 바운드 패스 등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고명규 블락샷! 막혔어요. 네. 이게 전자랜드의 농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골 밑에서 높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전자랜드. 진건호! 어허! 어려운 득점 성공합니다. 자, 지금은 스핀무브 이후에 슛 동작을 가져갔는데, 네. 거리도 있었고 바로 앞쪽에 상대 수비가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감각적으로 또 한 번의 득점을 올렸던 진건호입니다. 임상천의 두 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라인 공략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고명균 직접 올려놓습니다. 자, 리마코 나온 공에 대해서 이제 리바운드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진건호 스핀무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진건호 선수가 상당히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만 조금 더 동료 선수를 활용한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박시우의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번 박시우의 연속 득점이죠. 스코어는 7-4. 진건호예요. 네, 사실 이전 1차전에서도 진건호 선수가 이렇게 석점 슛은 없지만, 네. 먼 거리에서 슛을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블락샷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김동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벌써 두 차례 블락샷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박시우 선수를 상대로 한 블락샷이었는데, 네. 박시우 선수도 상당히 높이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두 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김동욱의 높이와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진건호 크로스오버 이후에 스핀모브 올려놓습니다. 이번에 짧았어요. 자, 천천히 템포를 조율하고 있죠. 임상천. 네.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임상천. 우중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전자랜드는 임상천 선수를 너무 편하게 놔뒀는데 오히려 그 수비가 조금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11번 박지호 어려운 자세에서 살려냈습니다. 득점!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패스 연결까지 이뤄졌고, 네.
득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재. 자, 이재 선수가 득점을 올렸는데 이재 선수 유니폼의 색깔이 약간 바랜 색깔이거든요. 네. 자, 저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아, 정말 이재 선수가 저 유니폼을 입고 정말 많은 연습을 했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탁기에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색깔이 변색이 됐어요. 이재 선수는 정말 본인의 능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네. 11-4 7점 차로 경기 초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오리온이 네. 또 유니폼을 새 걸로 바꾼 거겠죠? 자, 근데 이재 선수만 안 바꿨을까요? 그건 네, 한번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드라이빙. 자, 이 장면에서 캐치가 조금 불안했는데 결국에 집중력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박시우 선수가 채공 시간을 높게 가져가면서 네. 이재에게 정확한 패스를 밀어줬습니다. 자, 지금 전자랜드는 공격 루트가 진건우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뭐 손재원 선수도 있고 김무빈 선수도 있고 다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스크린을 받아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진건호. 네. 자, 우선 파울 유도는 상당히 좋았고요. 네. 진건호 선수의 운동화도 노란색이네요. 네. 그리고 저기 임상천 선수도 노란색이죠? 약간은 팀의 에이스를 맡고 있는 선수들의 운동화가 노란색입니다. 농구화가 디자인까지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공동 구매를 했을까요? 아니죠. 네. 자, 선수 교체를 진행했나요? 진행했습니다. 네. 아직 본인인지 몰랐어요. 급하게 나갔어요, 김동원 네. 선수. 다시 한번 오리온의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번 박시우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박시우! 네. 빠른 공격 보여줬습니다. 자, 리딩 역할을 맡았었는데 순간적으로 수비 중앙 쪽에 인사이드 쪽에 수비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박시우 선수가 그 공간을 굉장히 잘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스피드가 빠른 선수에게 공간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득점을 허용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지금은 임상천의 왼손 레이어 자세가 굉장히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득점까지 깔끔하게 올려줬습니다. 사실 농구화에는 에디션의 이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저 노란색 농구화의 에디션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전 무조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네. 저는 스폰지밥 하겠습니다. 스폰지밥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지금 이게 웃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웃겼네요. 네, 자, 다시 15번 박시우죠. 박시우. 11번 박시우. 템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천 스텝 밟아서 올라갑니다. 인앤아웃. 지금 힘과 힘의 대결.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어렵게 패스 연결했습니다. 골 밑에서 네. 신희준입니다. 자, 약간 마치 활처럼 몸 동작이 네. 그리고 활처럼 올라갔어요.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겠죠. 네. 박시우 이번에 왼쪽을 선택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임상천 리바운드 위에 골밑 슛 림 통과. 자, 지금 수비 리바운드 과정에서 진건호 선수와 손재원 선수의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캐치하는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현재거든요. 네, 진건호의 터프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재원 신희준 막혔습니다. 네, 지금 블락에 막혔죠. 자, 오리온은 계속해서 리딩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본인들만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본인들의 흐름으로 스피드를 죽여놓고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도 임상천이 리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박시우 선수가 리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두 선수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전자랜드의 수비 입장에서는 막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시우는 공간이 순간적으로 있으면 곧바로 본인이 해결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임상천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다양한 패스를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상철의 패스. 아, 지금 아하. 박시오. 리블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골 밑으로 연결되는 패스였는데. 네. 이 기회는 조금 아쉽네요. 다시 한번 공격권 오리온 박시우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무빈 선수의 파울이었죠. 네. 자유투 1구 짧았습니다. 지금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오리온의 임상천 선수가 본인 코트 쪽으로 미리 내려가서 수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를 내준 이후에 이제 속공 상황을 임상천 선수가 미리 끊어보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진건호예요. 네. 오른쪽 스텝 밟으면서 이번엔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결국에는 진건호 선수가 현재 전자랜드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자 함은 진건호 선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임상천의 안쪽으로 돌아오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 김무빈 선수는 개인 파울이 두 개네요. 네. 김예현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갔고 2구는 역시 들어갔습니다. 점수차는 더블 스코어. 진건호 안쪽 투입 손재원 다시 한번 외곽 포스트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만만치가 않아서 곧바로 패스를 뺐어요. 그렇죠. 먼 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 네. 리바운드 임상천이 잡아냈습니다. 자 조금은 급하게 던졌고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서 슛이 길게 나왔습니다. 네. 임상천의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임상천. 네 다시 한번 진건호가 볼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계진을 한번 쳐다봤고요. 미드레인 점퍼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재원 리바운드 다툼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리바운드를 따내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사실 전자랜드에게는 이런 기회에서 메이드가 되어야 네. 조금 더 추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낼 텐데 자, 메이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보이고 있고요. 이번엔 리딩을 임상천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천의 인사이드 돌파. 자, 네. 계속 역으로 가져가고 있죠. 임상천 선수가 이번에는 패스하지 않고 그 공간을 본인이 직접 공략했습니다. 임상천 선수는 저렇게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수비하기 어려운데 네. 진건호는 선택지가 하나예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지금 패스 길게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멈춰서서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박홍규 자 전자랜드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죠. 자 다시 볼까요. 사실 이 장면에서 리바운드를 뺏기는 과정에서도 캐치가 조금 집중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신희준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비에 가담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뺏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박홍규의 침착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홍규 선수의 침착함도 상당히 돋보이는 장면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전자랜드 벤치에서는 선수들에게 어떤 주문을 좀 하고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뭐 점수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진건호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진건호 선수가 높이도 있고 힘도 있고 드리블, 뭐 슈팅 능력 다 네. 좋거든요. 하지만 이 진건호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오리온의 수비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진건호 선수가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외곽 혹은 미들슛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적중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점수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 밑에서의 선수들의 리바운드 집중력 그리고 손재원 선수의 특히나 골밑 해결 능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건호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진건호가 한번
미들레인지로 승부를 걸어봤어요. 박시호 오른쪽을 파우더입니다. 박시호 넘어졌습니다. 파울 선언. 자 역시나 공격이 적극적으로 조금 공간이 조금만 보여도 파고들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두 명 사이를 파고들어 봤습니다. 박시호. 전자랜드 입장에선 진건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좀 맡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번부터 4번의 역할을 또 다 맡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에이스의 숙명이죠. 그렇죠. 네. 어우 네. 아 인앤아웃 지금도 인앤아웃. 네. 아, 그 이전 스텝 과정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동료 선수들이 움직임을 조금씩 가져가주면서 순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아 들어갔다면 정말 너무나 깔끔한 장면이었는데 네 하이라이트에 무조건 들어가는 장면이죠. 네 자 파울 아니에요. 자 급할 필요 없는데요. 진건호 두 점 진건호 아하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고명균의 리바운드 끌어냈어요. 자 그렇죠 패스 김민석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점수가 뒤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전 종료 직전에 이 자유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빗나갔네요. 네 방향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의 자유투 2구 100샷 그렇죠. 깔끔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24-11 13점 차입니다. 자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전반전을 끝내는 오리온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오리온과 전자랜드 경기 24-11로 전자랜드가 오리온이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지금 13점 차가 나고 있는데 네. 전자랜드도 결국에는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진건호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낮추고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다 보면 오리온을 충분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전 연령대 경기 결과는 조금 오리온에게 아쉬운 결과였는데 네. 사실 이번 연령대 12세 이하에서는 오리온이 우세한 상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을 올리면서 골 밑에서 높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전자랜드 진건호 어려운 득점 성공합니다. 자 지금은 스핀무브 이후에 슛 동작을 가져갔는데 네. 거리도 있었고 바로 앞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라인 공략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고명균 직접 올려놓습니다. 리만구 나온 공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진건호 선수가 상당히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만 조금 더 동료 선수를 활용한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하뒀는데 오히려 그 수비가 조금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11번 박지호 어려운 자세에서 살려냈습니다. 득점! 그건 네 한번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드라이빙. 자, 이 장면에서 캐치가 조금 불안했는데 결국에 집중력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2019-2020 KBA 유소년 주말리그 전자랜드와 오리온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은 오리온이 앞선 채 종료가 됐는데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진건호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런 모습들이 후반전에 조금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영의 문제가 조금 있었나요? 아니요 공격권이 이제 그러네요. 네. 착각을 했었죠. 오리온의 공격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김영빈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투입됐습니다. 박시우 다시 한번 김영빈 외곽으로 박시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동욱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시우가 끊어내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전반전 기록지가 나와 있는데 리바운드 개수가 먼저 12개와 15개. 네. 자, 오리온이 3개 더 많은데 자, 이거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큰 차이점. 진건우 한 명에 대한 의존도. 진건우 선수가 현재 8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오리온에서는 지금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고른 득점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거 자체가 확실히 다양한 루트의 득점원이 있다 보니까 자, 오리온이 조금 더 큰 격차를 계속 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무 빈 탑에서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김무 빈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자, 지금 동료 직접 올라갑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적었어요. 네. 지금 이전 득점 장면이었죠. 네, 스크린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장면이었고 이 장면 자, 조금 파울도 보였었는데 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블락이 있었습니다. 김영빈 선수의 블락이 좋았죠. 김무빈 바운드 패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네, 더블 스코어인데요. 그렇죠. 후반전 경기 초반 양팀 치열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시우 이번엔 패스 연결 쇼코너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시우 반칙 굴리지 않았습니다. 풀어 나왔어요. 김동욱. 아, 네. 김무빈이 본을 놓친 사이. 자, 집중해주고 아쉬워요.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캐치하는 장면에서도 조금 그랬고 패스를 주는 입장에서도 공격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패스가 조금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김영빈. 지금도 빠르게 올라가야죠.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희준 볼을 놓쳤어요. 바운드 패스 박시우 두 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단독 찬스는 조금 뼈 아픈데요. 네,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끊어냈어요. 박시우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자, 전자랜드 선수들이 이제 드리블을 할 적에 시야가 상당히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트와 공을 보고 드리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뺏기는 경우가 자주 보였어요. 네. 지금도 신희준의 먼 거리에서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민혁 박시우 우중간에서 먼 거리 던져봅니다. 네. 인앤아웃 골 밑에 박시우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상당히 아쉬웠죠. 네, 지금도 놓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이었어요. 시야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곧바로 스틸이 나왔고 결국에는 실점하는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온에서 이 두 명의 박시우 선수들은 둘 다 굉장히 잘하네요. 네, 사실 번호가 아니면 두 선수를 이름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색깔도 있겠죠. 네, 번호로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도도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네. 아, 오리온은 이전부터 수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명의 선수를 백코트를 먼저 시켰는데요. 두 개 다 넣고 와라. 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아, 그만큼 박시우를 또 믿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도 보시면은 들어가지 않아도 박스아웃을 전혀 시도를 하지 않고요. 진건우가 다시 한번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진건우 골 밑에서 반칙 얻어냅니다. 하지만 진건우 선수의 드리블 그리고 파울 유도는 정말 위력적이에요. 진건우의 드리블은 일품이지만 네. 하지만 다섯 명을 모두 상대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유투 1구는 짧았습니다.
자, 심호흡 가져가죠. 자, 또 2구는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자, 뭔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같아요. 네. 전자랜드 표정이 좋지만 않습니다. 골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 신희준. 우선 쉬운 득점기를 놓쳤던 오리온이고, 아 지금 턴오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박시우가 이번에는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31-14, 17점 차입니다. 진건호 돌아섰습니다. 아, 패스 좋아요.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손재원의 득점. 자, 우선은 후반전에 손재원 선수가 골맛을 보면서 네. 자, 조금 더 손재원 선수에 대한 득점력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진건호에 대한 집중마크도 조금은 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만큼 손재원의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바운드 놓쳤죠. 박시우 다시 한번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조금 전 상황에서는 손재원 선수가 박시우 선수를 우선 완벽하게 놓쳐버렸고요. 네, 패스 지금도 이후에 네. 오리온의 수비들이 공간을 안 주려고 4명이 다 진건호 쪽으로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재원 선수에게 공간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교체하는 과정에서 뭔가 깔끔하진 않았는데 네. 자, 이해찬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자, 1구는 성공했죠. 박시우의 자유투 2구. 2구도 역시 성공시켰습니다. 네. 진건호 우중간에서 안쪽으로 패스 투입. 네. 다시 한번 손재원과의 후. 자, 조금 전 리바운드는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하지만 진건호 선수가 이번에 패스를 선택을 하면서 손재원 선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었습니다. 박훈규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민혁. 아, 지금 뒤에 임상천 네 연결됐어요. 임상천 진건호와의 대결. 농구화가 똑같은 양 선수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이제 자, 플로터를 한번 시도해봤죠. 오우, 미들 점퍼. 다시 한번 이제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네, 빠르게 가야죠. 진건호 빠르게 갑니다. 직접 올라가겠죠. 지금은 막혔습니다. 자, 진건호 선수가 안쪽으로 빠르게 파고드는데 네. 자,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다양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하지만 아, 뭔가 건우야 너만 믿을게 하는 느낌이어서. 그러면 안쪽만 막으면 수비가 성공을 하니까 막기 네. 쉽겠죠. 박형규의 두 점. 깔끔하네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박홍규 선수의 유니폼도 이재 선수와 같네요. 네, 두 선수가 같이 연습을 열심히 했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유니폼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은 이제 저 두 선수의 유니폼은 맞춘 지가 좀 오래된. 그렇죠. 아까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아, 갑자기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같은 색이다 보니까 네. 네, 뜨끔했네요. 자, 그렇다고 뭐 이재 선수와 박홍규 선수가 흘린 땀의 의미,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다른 선수들이 조금 유니폼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맞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아, 네. 저를 어떻게든 그냥 까내리려고. 아, 그건 아니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의 의견에 공감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전자랜드의 공격권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진건호 흔들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여의치 않아요. 아, 지금도 손재원을 바라봤죠. 손재원. 자, 결국에는 손재원 선수가 여기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아 전자랜드의 전력이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손재홍과 진건호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전자랜드인데요. 그렇습니다. 진건호 선수가 조금만 흔들어주면 곧바로 오리온은 더블팀을 들어오고 네. 자, 상대적으로 안쪽에 비어있는 선수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짧았습니다. 고명균의 리바운드 임상천. 아 노련하게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의 입장에서는 전혀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시간도 4분 30초가량이 남아있고 네 오리온의 선수들이 공간을 벌려주고 있어요. 미드레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임상천 또 골대를 맞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샤클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샤클락이 30초예요. 네 정말 길죠? 막아서야 됩니다. 오, 임상천! 네. 자 지금 더블 클러치 보여줬습니다. 멋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오, 정말 화려했는데요? 네. 진건호도 하나 하겠죠? 진건호 텁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 본인이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스크린을 네. 잘 받아서 들어갔어요. 어우 한번 타이밍을 뺏는 과정이 채공 시간에서 있었네요. 네. 진건호 먼 거리에서 쏴봤습니다. 에어볼. 자 오늘 진건호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마치 뭔가 총을 쏘듯이 네. 진건호 선수의 슛 동작이 뭔가 이렇게 빡 나가거든요. 빡 나가나요? 네. 네 조금 전 상황에서는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자세가 조금 무너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무래도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임상천이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샷클락 떨어지고 있어요. 12초 남았습니다. 이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오리온은 웬만해서는 공격 시간을 20초가량은 무조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일부러 골대를 맞은 것처럼 보이게 선수들이 슛을 쏜 이후에 리바운드까지 잡아내고 다시 외곽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슛을 한 이후에 박스아웃은 당연한 거니까요. 네. 오 깔끔합니다. 임상천의 고각 슛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점수를 벌리고 있는 오리온 39-16입니다. 아 지금은 네 살려냈어요. 자 시도는 우선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동욱 뒤쪽으로 패스 캐치인샷 김동욱 파울이죠. 네 무조건 파울이죠. 자 이재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 스텝 보세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멋있게 들어갔어요. 1분 47초 남아있는 상황 샤클락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광민혁 잘 돌아섰습니다. 네. 뭔가 불안불안한데 네. 지켜냈습니다. 잘 연결되고 있어요. 박시우 잡아냈습니다. 김예현이 끊어냈어요. 네, 캐치 김예현 좋았죠.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네. 오리온 자 아쉬운 턴오버 이후에 고명균 자 리바운드도 내줬습니다. 김예현 직접 파고듭니다. 다시 한번 주워들었어요. 이제 점퍼 인앤아웃 계속해서 공격권은 오리온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코트 밖에서도 오리온 선수들의 이제 어린 동생 선수들이 머리를 감쌌어요. 그만큼 감정이입을 또 하는 거겠죠? 아 그렇죠. 네. 광민혁 한 손으로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시우 지금 블락? 이번에 막혔어요.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오리온 광민혁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지금 관중석에서도 탄식이 나오고 있죠. 네 반대편 패스 연결 끊어냈습니다. 아 지금 기회예요. 신희준 신희준 마무리를 지어야죠. 네 어려운 자세에서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5초에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2020 KBA 유소년 주말리그 전자랜드 오리온 이제 12세 이하 경기였죠. 35-16으로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뭐 멋진 경기력 보여줬고요. 전자랜드 입장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만 후반전에 진건우 선수를 제외하고 손재원 선수가 또 조금 득점을 올려주면서 활약을 보여줬는데 네. 자, 결국에는 메이드적인 부분이 조금 안 되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진건우 선수에게 의존된 공격이 조금은 아쉬웠고 오리온은 고른 공격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 순 선수죠. 오리온의 이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전자랜드가 원래 되게 강한 팀인데 네. 이렇게 좀 이겨가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좀 특이했던 점이 이재 선수가 이제 다른 선수들과 유니폼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조금 바랜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유니폼이 제가 좀 빨리 사가지고 네. 좀 이렇게 약간 연한 건데 네. 유니폼 색깔이 좀 진한 친구들은 유니폼을 좀 늦게 사가지고 그렇다면 빨리 산 건 부지런해서 빨리 산 거겠죠? 제가 오리온을 좀 늦게 들어와서 유니폼이 없다 보니까 빨리 샀는데 그 이후로 다시 색깔이 바뀌어서 이제 저만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이게 색이 바랜 게 이재 선수의 땀과 노력이 이 유니폼에 이제 많이 빨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도 공감을 좀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오리온 선수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는데 아 그렇다면 오리온 선수 중에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 이 선수와 나는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다 이런 선수 있을까요? 저는 임상천 선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임상천 선수요? 임상천 선수 있나요? 뒤쪽에? 없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임상천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나 많이 그 소권 비었을 때 소권 잘 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나 많이 줬으면 좋겠어. 패스 많이 줬으면 좋겠어.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해보는, 청탁을 해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리온의 이재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5세 이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큰 차이점 진건우 한 명에 대한 의존도 진건우 선수가 현재 8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오리온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고른 득점을 올리고